안녕하세요. 여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콩국수 세 번째 버전을 준비했어요. 콩국수가 맛있어서 색감과 맛도 좋은 브로콜리와 부추를 콩과 넣어 크림같이 부드러운 콩국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건강식으로 사계절 내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콩국수 만들기 전에 오늘 김치 담근 거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브로콜리와 부추가 들어간 콩국수 만들어 볼게요.
잘 보셨나요? 색상은 예쁜데 맛이 궁금하네요. 이제 시식해 볼게요. 일단 면발이 탱글해서 반은 성공입니다. 우와, 면이 정말 쫄깃하고 국물은 고소하면서도 약간 달콤하고 정말 상큼해요. 브로콜리의 상큼함과 부추의 약간 매콤한 맛도 나네요. 칼국수 면이 정말 쫄깃하니 국수 말고 칼국수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릴게요. 부드러운 크림 맛이 나는 브로콜리 부추 콩국수 꼭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여행 영상에서 뵈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